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게임 아카데미에서 게임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준 강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게임 기획 심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획 심화 과정에서는 게임 기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과 게임 아이디어 창출, 게임 제안서, 메인 기획서에 대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강의는 워드의 기본 사용법과 목차 정리,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기획서 작성법입니다. 그럼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획자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이 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게임을 여러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 사람에게 기획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개발의 지침이 되는 설계도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작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만드던 시대에는 기획안의 문서화가 굳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기획을 전달하거나 어차피 다 아는 친한 사람들이니 쓱쓱 공책에 메모하는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게임이 단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 개발팀의 규모가 커져서 최소 10명, 많게는 100명 단위까지 되는 팀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말로 기획안을 전달하거나 공책 메모만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획안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 일을 하게 될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정도는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 기획 지망생이 작성했던 기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SBS 게임 아카데미 기획반 졸업생인 이래관 학생이 작성한 게임의 메인 기획서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은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MS 워드 문서의 형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표지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쭉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메인 기획서는 하나의 게임의 컨셉을 쭉 설명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일단 게임의 사양, 세계관, 시스템, 조작 방식, 인터페이스 등등 게임의 모든 것을 일단 간단한 컨셉만 다루기 때문에 문서의 분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48페이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생각한 게임 아이디어나 시스템 기획, 설정 문서들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읽어보더라도 게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이 문서를 모든 개발팀에 공유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심화 과정 가장 첫 시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는 한글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현재 게임 개발팀 대부분이 이 MS 워드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MS 워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을 여신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뜨는 이 버튼을 눌러보면요, 바로 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가정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보시면 여기, 네, 여기 오피스 365 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체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MS 워드 외에도 앞으로 배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한꺼번에 설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MS 워드를 설치한 후 자, 그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초기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은 여타 문서 작성 프로그램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커서 부분이 이렇게 되고 키보드를 입력하면요. 그 글자가 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 기획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배워서 훌륭한 게임 기획자가 되어보아요 라고 쳤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친 다음에 이쪽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문자 입력한 것에 폰트의 종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폰트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폰트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드체라든가 아니면 이탈릭체, 밑줄 등등 그리고 문자의 색깔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삽입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머지 기능들은요 제가 천천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을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표, 그 다음에 그림, 클립아트, 도형 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머지 것들은 아마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먼저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이것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네 칸 이렇게 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해서 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뚝 눌러보면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게 생기는데요. 여기서 네 개, 네 개 칸을 한번 여기 말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표를 넣어서 네 칸, 네 칸. 그럼 여기 이렇게 네 개의 칸이 있는 표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칸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일단 폰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강의 대분류, 그 다음에 구분, 그리고 세부 제목, 그 다음에 비고가 항목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항목과 이런 그 내용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색을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항목하고 내용하고 구분이 쉽게 돼서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그런데 오, 실제로 보니까 뭔가 칸이 더 많네요. 이럴 때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늘리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자, 여기 다섯 개 일단 뭐 실기 이렇게 있네요. 일단 게임 아이디어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칠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병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획 사용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아니고 위에 있죠? 이거의 경우에는요. 이거 이제 표 속성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셀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획 사용 프로그램이 아니죠? 게임 아이디어입니다. 게임 아이디어입니다. 여기도 이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적으시면 됩니다. 워드 기본 사용법과 목차 활용 다단계 정 이거 틀렸네요. 이게 정리. 어때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럴듯한 표가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항목 사용이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 삽입에서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그림은 이런 식으로 마치 뭐 명량의 포스터가 있네요. 이렇게 한번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서 클립아트. 클립아트의 경우에는요, 그냥 간단한 그 그림 같은 거를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보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동을 눌러보면요, 전 일단 게임으로 검색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의 키워드로 관련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두 번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일단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형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네모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물론 여기도 도형 채우기에 색을 바꿀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윤곽선까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굵기,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색도, 이런 식으로 윤곽선의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대략적으로 살펴본 워드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뭐 나머지는 차차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그 공부해 보면 되겠고요. 일단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워드의 다단계 활용을 통한 목차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도 긴 이것을 왜 굳이 알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메인 기획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래간 학생의 메인 기획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 기획서는 장장 48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절대 분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메인 기획서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인데, 나중에 세부 시스템 기획서 같은 것을 쓰고 표나, 아까 그려봤죠? 표나 이미지, 그리고 플로우차트라고 시스템의 그런 흐름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을 몇 개 넣다 보면요, 어느새 100페이지도 훌쩍 넘는 경우도 아마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많은 문서에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빨리 찾아서 읽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이템에 관해서 내가 읽어보고 싶고, 내가 이번에 아이템에 관해서 구현을 하게 된다 라고 봤을 때, 이 많은 문서들 중에 아이템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이템이 도대체 어딨지? 아, 전투네? 아, 이것도 안되네? 좀 빨리 이렇게 해볼까? 라거나, 아, 이래도 잘 모르겠어, 차라리 이런 컨트롤 F를 눌러서 뜨는 이런 탐색창에서 아이템을 검색해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뜨는 거는 뭔가 좀 잘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다단계 목표 목차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가장 위쪽에 표지가 있고, 그 다음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지워버리고요.
이 목차를 보시면 자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마침 있네요.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이템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경제를 누르면 바로 가게 되죠? 와,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기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보기에서 여기 탐색창을 체크하면요. 여기 지금 아까 컨트롤 F를 눌러서 탐색창이 됐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요. 전체적인 문서의 구조가 다 나오는데 지금 좀 항목이 많네요. 이런 것도 여기를 올인 클릭한 다음에 제목 수준 표시를 이 수준으로 표시하면요. 이 수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장, 그러니까 문서의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요. 일단 요거를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전투로 바로 가지요. 그 다음에 권능에 대해서 눌러보면 그거에 대해서 금방 찾아볼 수 있고 이 경우엔 권능의 충전 조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세세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다단계 정리를 한번 정리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단계 정리는요. 일단 목차부터 아까 보신 목차 있잖아요. 목차부터 한번 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참조 탭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목차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다양한 목차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동 목차 1, 2번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 목차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목차에 넣을 게 없어서 아까 같은 경고문이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다단계를 정리해 볼 건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소소제목, 소소소제목으로 다섯 개의 단계로 일단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홈에서 이 버튼, 다단계 목록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단계의 그런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쓰셔도 괜찮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조정하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새 다단계 목록 정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1, 그 다음은 11, 그 다음 112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까지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의 시간 같은 때 예를 들어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이번의 항목은 2-1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하면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쓰셔도 되는데 정말 다단계 정리를 제대로 넣으려면 한 4, 5단계에서 6단계 정도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서가 나중에는 다단계만 무지하게 많아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거지만 정작 본문 쓸 곳은 별로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부터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세히를 눌러서 옆에 창을 좀 더 확장해 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다단계가 나오지요. 일단 저는 3번까지는 그냥 이 기본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자 1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번호 스타일은 여기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뭐 1, 2, 3으로 가갈 수도 있고 한글 1, 2, 3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단계에 연결할 스타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목 1로 맞추시고요. 그럼 제목 1이 뜨죠. 그 다음에 뭐 시작 번호는 1번 나머지는 크게 아직은 만지실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누르셔갖고 이것도 제목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해갖고 이것도 스타일 제목 3번으로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서를 보시면은 1, 2, 3단계까지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4단계의 경우에는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ABC
일단 쓰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단계 숫자만 굉장히 커집니다. 이럴 때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앞쪽을 따다다다다닥 지워주시고 A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만 그냥 남기시면 앞에 A라는 글머리 번호가 붙는데 만약에 옆에 바로 내용 제목으로 A로 시작되는 단어가 오면은 약간 A가 붙어서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해서 저는 작은 가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걸 왜 하는지 사실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딱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연결에 제목 4를 넣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5단계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글머리 기호 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그래서 이것도 스타일 연결을 5단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추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다단계가 뜨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예전에 좀 그 해놓은 게 있어갖고 여기 바로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왜 안 뜨지? 하실 때는 자 내용들을 요거에 맞춰서 하나씩 하다 보면 바로 옆에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제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다단계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구조가 딱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예를 들어 만약에 계급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대장, 그 다음 중대장, 소대장, 그 다음에 뭐 분대장, 분대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했을 때 문서들이 딱 그 뭐랄까 소속들이 확실해져 갖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2부터 시작했네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 뭔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다단계 정리를 여신 다음에 이거가 왜 2부터 시작되게 돼 있죠? 이러면 이렇게 1번을 내려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자 그럼 여기서 마침 잘 됐네요. 이렇게 다단계 정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뺄 때는 빼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넣을 때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표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도 좀은 점을 하나 더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대제목과 그 앞에 숫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생깁니다. 이건 또 이상하게 됐네요. 왜 이럴까요? 가끔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너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긴 또 너무 또 떨어져 있고요. 이럴 경우에 제가 좀 더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단계 목록 정리를 여신 다음에요. 자 아까 자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거를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 숫자 그리고 이 숫자를 잘 보시면요. 이 숫자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까워지죠? 가까워진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그리고 뭐 다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좀 가까워졌죠? 이번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가깝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뭐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더 가까이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세 단계 목록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 거를 이거를 숫자를 쭉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안 이쁘네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당겨주시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다음 나온 김에 그 다음 숫자는 혹시 이 숫자 말입니다. 이 숫자는 혹시 뭔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막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줄이 끝나고 다음 줄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지금은 다음 줄이 시작할 때 깔끔하게 이쁘게 시작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단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된 경우 만약에 이 처음하고 그 다음 줄이 이렇게 이 기호보다 앞으로 나온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문서가 안 이쁠 겁니다. 왜 자꾸 문서가 이쁘냐를 제가 강조하냐고 혹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문서도 깔끔하고 이쁜 게 좀 더 보기에도 편하니까요. 이렇게 자꾸 문서의 이쁜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다단계도 문서가 이뻐 보이게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제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당겨줘야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맞춰갖고 아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짜자자자잔 너도 가라 뭐 이렇게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보셨네 아직도 그래서 조금 더 어디 보자 좀 더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이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단계 정리를 했으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뭘 여기서 이건 뭐 대제목 중제목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장을 한번 그 정식 문장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분류다 했을 때 중제목으로 슈팅 게임이다 했을 때 소제목으로 일단 탄막 슈팅 게임이다. 그 다음에 탄막 슈팅에는 뭐 벌레 공주가 있다. 벌레 공주는 엄청난 탄막의 슈팅 이렇게 있고 그럼 벌레 공주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탄막 슈팅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45 시리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탄막 슈팅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FPS다. 근데 요거는 FPS는 탄막 슈팅과 거의 비슷한 등급의 타이틀입니다.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FPS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콜 오브 듀티가 있다. 그 다음에 메달 오브 아너가 있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슈팅 게임 말고 예를 들어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슈팅 게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보시면요. RPG 게임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게임의 분류라는 큰 타이틀 밑에 슈팅 게임 그 다음에 FPS 그 다음에 RPG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다단계별로 깔끔하게 분류를 해놓으면요. 자 가장 대장 그 다음에 중대장 그 다음에 대장 밑엔 중대장급 그 다음에 소대장 그 다음에 분대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밀리터리틱하게 설명을 예시를 드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네모란 게 조그만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단락이 길어질 때 이 단락이 한 장에 있도록 계속 해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거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다 두 번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렇게
단락의 다음 배치를 체크를 푸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두 번 클릭해갖고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시면 이렇게 같은 수준에 있는 거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네요. 네, 잘못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돼서 FPS 슈팅 게임이 이렇게 들어가고 영상 FP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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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깔끔하고요. 자, 그럼 이것을 일단 아까 목차, 저희가 목차 내용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오른 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 구조 그대로 이렇게 목차에 딱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다단계 정리는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될까요? 아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차가 처음 들어가면 여기가 다단계 1번으로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번부터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다시 필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여기서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다 정리한 상태에서 탄막 슈팅 밑에 아니 난 여기 이 앞에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TPS를 넣고 싶어 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존에는 넣은 다음에 일일이 다 이 번호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다단계를 넣은 경우에는요, 만약 여기다가 같은 수준으로 넣으시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 탄막 슈팅이 111이었는데 이게 112가 되고 그 앞에 바로 새로운 예를 들어 TPS 게임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저기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필드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주면요. 여기 TPS가 탄막 슈팅 앞에 TPS가 들어간 것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요. 그것이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도 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해선 조금 문서가 좀 평이하다 했을 때 이쪽 위쪽의 항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2단계에서 이걸 아까 없애버렸었는데 다시 생겼네요.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면 같은 수준의 것들이 다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요 네모를 없애는 거는 다섯 번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여기다가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게임의 분류가 아무래도 가장 큰 대대장이니까 이것을 한번 좀 더 강조해 보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하면요 수정이 나오는데 수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폰트를 더 크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14포인트로 한번 이거 말고요 이거는 10포인트로 하고 제목 3을 해버렸네요. 제목 3 말고 제목 1 갖다가 수정을 하고요 1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뭐 더 크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포인트로 한다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수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여기다가 한글의 폰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일단 아까 되면 14포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보시면은
저는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탭을 해가 테두리를 해갖고 예를 들어 만약에 상자를 넣는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타이틀에 큰 상자가 들어가죠. 서식에 또 테두리에서 음영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이 없는데 만약 여기서 살짝 요색을 넣어보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뭔가 네모 안에 파란 음영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면서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RPG 게임 나고 게임의 정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한번 강조해 보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수정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테두리에서 밑에 것만 한번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나요? 1, 그러니까 2단계마다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 이렇게 한번 다단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하게 다단계 항목 정리를 통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유용한 게 보면은 뭐랄까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하드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한번 계속 늘려보면요. 자, 클라이언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PC에 보통 폴더 구조가 이렇게 가장 상위 단위 앞에 있고 위에 있으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살짝 들어가고 세 번째 거 살짝 들어가고 네 번째 거 다시 살짝 들어가고 이런 식의 구조에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단계 구조에 의해 문서를 편집하시면은 굉장히 눈에도 익숙하고 그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확실하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제가 좀 많은 내용의 다단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설정한 다단계에 한번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 방식은 뭐 이렇게 진행 방식, 그 다음에 초반 플레이 두 번째겠죠? 그 다음에 튜토리얼의 진행, 세 번째 거네요. 그래서 튜토리얼 진행에는 인터페이스 설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냥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걸 그냥 다 지워놓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이런 식으로 되지요. 그 다음에 일반 공격 및 스킬 사용법에 대해서 인터페이스가 설명된다. 요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 시나리오 위주의 플레이는 이렇게 초반 플레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다음 거 만약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 번호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약간 안 이뻐 그럴 경우엔 다음 걸 하신 다음에 살짝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퀘스트 위주 플레이에 이런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약간 꼼수인데 나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이딩 제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중반 플레이는 중반 플레이가 이제 큰 걸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다양한 라이딩 제공한다. 이거 있네요. 그 다음에 소형 비공정까지 제공한다. 그 다음에 기감 로봇까지 제공한다. 기감 로봇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번기. 그 다음에 다양한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쟁 및 PVP에 참여. 이렇게 뭐 이게 문서가 이것도 학생이 나경호라는 학생이 작성한 문서인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쓰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후반 플레이는 물론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다양한 엔드 컨텐츠, 함선을 이용한 1억 비공정을 위한 던전 탐험, 그 다음에 함선 제작은 또 그냥 큰 타이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선을 이용한 전쟁, 함선을 이용한 보스레이드. 어떻습니까? 금방 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문서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워드의 기본 사용법과 다단계 항목 정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세한 것을 많이 생략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워드의 문자 쓰는 기능,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이렇게 다단계 정리를 통해서 많은 문서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워드의 기본 작성법과 목차 정리, 그것을 활용한 게임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엑셀을 활용한 항목 정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